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이 조선일보의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박남선 국민통합 상임이사가 말하는 화해 용서라고 하면서 자, 이 5.18 강경파 시민군의 일갈, 이태원 참사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5.18 때 이 시민군 상황실장을 했다는 박남선 씨입니다. 올해 68인데 자, 이게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고 시민군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사형 선고도 받았고 지금은 뭐 이 화해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서거 때도 본인이 직접 조문도 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은 미움은 없다,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5.18 핵심 세력들과는 많은 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뭐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런 분, 즉, 광주 5.18의 강경파 시민군인데, 지금 이 사람 눈에도 여기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가 정쟁화될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는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왜 정쟁으로 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회는 그 참사에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진적 그런 참사를 막을 안전판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까? 죽음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식을 잃고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들 앞에서 실명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걸 보고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은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단 거는 지금 보니까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 5.18 때 뭐 화해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5.18 민주화 운동에 있었지만 보수 정권의 그 당시 군사 정권의 핵심 세력들과도 뭐 화해도 하고 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 이게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자 이게 정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정치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목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5.18 핵심 세력이 볼 때도 이태원 가족들은 너무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가족이 너무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5.18 핵심 세력이 봐도 너무한다. 그만큼 이게 진영 논리를 보더라도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봐서 너무한다. 자, 이렇게 지금 기사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그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완전히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국민 일반 정서적으로 보면 다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고 나면 이 사고의 피해자들도 또 유가족들도 보니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따져보면 그걸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대통령으로 갖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은 이해하지만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침묵을 해버립니다. 뭐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주장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무슨 사과를 해두고 대통령이 10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뇌물이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한의 어머니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 아버지는 뭐 틈틈이 이 상황을 보면은 뭐 꿀 안 자고 울어버리고 또 사람 만나면 울어버리고 뭐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 이 정부가 무슨 소집령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뭐 어디 집체 훈련을 시켰다가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정부가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일어난 사고인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태원에는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그것도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이 태폐스러운 축제다. 뭐 복장을 보나 젊은이들이 이 뭐 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이 태폐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장에 누가 가라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찾아갔고 그래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건데 그걸 왜 정부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가? 그러면 자, 이 모든 책임은 전부 다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고, 뭐 어제 이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이 터널 안에서 일어난 사고도 그것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면 거기 있는 사고들 사망자가 제법 되니까 그분들도 유가족 대책 협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관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 조형물 만들어라, 기념물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나? 자,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뭐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책임을 전부 다 정부에게 지라. 진상 규명해라. 특조 국정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국회의원들 보고도 따지고 왜 질문을 예리하게 못하냐, 왜 저버렸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이5.18 강경파 시민군도 볼때 이태원 참사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제목을 달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사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은 인간 모두가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아쉽다, 안타깝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게 뭐 진영에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목숨이 아까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놓고 지금 굳이 5.18 관련된 인사에 그 발언을 제목을 달아야 할 만큼 자, 이쪽 사람이 볼 때도 너무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5.18뿐만 아니라 보통 진영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특히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말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이 물러줄 거야? 당신이 뭐 살려낼 거야? 요렇게 할까 봐.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어제 그저께 조언이 서초구의 국회의원이던 조언이 의원이 자, 거기에서 이 신현영 의원이 거기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활동한 거. 말하자면 자기 집 앞으로 차를, 구급차, 닥터카를 오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지니까. 아니, 왜 야당 의원을 까냐고. 왜 대통령을 주둔하냐고. 그 유가족이 회의장 밖에 나와가지고 조은희 의원을 억박 지르고 반말을 하고.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라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세요라니? 응? 내가 예리한 질문 하라 그랬지. 우리 아빠도 예리한 질문 하라 그랬지. 이런 식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벼슬을 하나? 자녀가 이런 슬픔, 그게 큰 자랑거리인가? 무슨 그런 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나?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슬 가버린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 정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힘이 가지, 그 세력들이 힘을 갖게 되면 거기에 영합하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아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경우도 저게 잘못된 보도도 엉터리 보도다오라 하면서도 나중에 거기 힘을 가지니까 거기 수 모여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마치 김어준 방송에 이 성지순례도 하듯이 모여들고. 자, 이더 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왜곡 조작한 걸 알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진영을 대신해주고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부인을 공격하고, 줄리를 공격하니까, 와, 잘한다 하면서 돈을 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주류가 돼버린.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5.18 세력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거, 지금 너무나 정치적인데, 자, 이걸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 언론도 이걸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할 정도로, 자, 정치적으로 영향 안 됩니다. 서로는 못하고, 5.18 관련된 이 단체의 이 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맞다. 이거 제목으로 뽑아야 할 정도로, 자, 이 직설적으로 언론은 표현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 자, 틀린 거는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틀린 걸 틀리다 못하고, 아닌 것 아니라고 말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사회, 지금 쉬쉬하고 있는 사회, 그런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파괴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나라의 근간들이 뿌리치 흔들리고 있어. 자,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걸 요청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아닌 것 아니다. 틀린 건 틀리다. 이게 이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용기를 가지 하는 것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고 넘어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